같이 있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포스가 느껴지는 여배우 심희진 씨가 이 무릎박 도사를 찾아오셨는데 오늘의 고민이 뭡니까?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참 좋다라고 표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네. 어떤 사람들은 또 욱한다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욱하는 성질을 가진 건지 이게 욱하는 건지 약간 그다음에 또 사실 다혈질이에요. 다혈질이시죠. 좀 급한 건 없지 않아 있죠. 예. 급한 거하고 다혈질은 틀리잖아요. 예. 그 좀 전에 보여준 이 성격을 맞아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니라고도 못하지. 벌써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운동도 안 했거든 좀 전에. 이거 어떻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. 아, 본인 성격에 대해서 진짜 여쭤보시는 거예요? 그런 거예요. 평소에도 그러면은 뭘 때문에 화를 못 참으신다는 겁니까? 근데 그건 좀 다르죠. 그러니까 경우나 상황에 맞아야 되죠. 근데 그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고서요. 이제 배우니까 네. 촬영장에서는 항상 기다리는 게 연속이에요.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슛 들어가는 시간보다 더 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선이 안 될 때는 화가 치미는 거지.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. 그러면 무조건 욱하시는 겁니까? 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꼭 얘기는 해요.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흥분하게 되잖아요. 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간에 열이 많으면 숨이 많이 내려가요. 손을 많이 즐겨 드시는 분 아니십니까? 네? 간에 열이 많다는 게... 네. 그리고 지들이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. 김희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. 뭐요? 연기는 네. 30%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. 30%는 상대방이 연기를 잘하게끔 도와줘야 된다. 당연하죠. 그리고 40%는 제일 중요한 건데 기다림을 견뎌야 된다. 김희자 선생님께서 네.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. 아, 예.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김혜 선생님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저도 다르고 심시잖아요. 예.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또 나름대로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나는 아직 경지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해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. 그 마무리가 우구로. 오늘의 히로인 쿨한 여배우 심혜진. 그녀의 고민은? 제가 이제 그만 좀 욱해야 할까요? 이야 이거 간만에 붙어볼 만한 상대 나타나졌네. 강호동 씨 조심해야겠어. 심혜진 씨가 욱하면 다 내주면 되지. 응? 아무튼 저 다 살아온 인생을 알아야 계속 욱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는 법. 지금부터 심혜진을 낱낱이 파헤쳐보자. 박